반갑습니다. 테슬라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 주가가 현재 1.4% 상승하고 있습니다. 210불로 거래되고 있고, 투자자의 날이 내일 새벽에 있는데, 그거 관련돼서 호재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. 투자자의 날에 여러 가지 개발 소식과 많은 이슈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크게 중요한 오늘 멕시코 대통령이 발표한 기가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론 머스크가 설명할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차세대 플랫폼인 모델2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. 모델2는 테슬라 주가에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FSD,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슬라 개발 상황 FSD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. 내일 투자자의 날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날라왔습니다. 덴마크에서 2023년 2월에 베스트셀링 카로 모델Y가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. 총 생산량은 1000대가 넘습니다. 노르웨이도 최근에 모델Y가 베스트셀링 카가 되었는데, 유럽에서 모델Y가 휩쓸고 있습니다. 모델Y에 대한 상품성이 아주 높습니다.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이나에서 2월 넷째 주 보험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. 만 대가 넘습니다. 차이나의 딜리버리 생산량이 역대급입니다. 이번에 23년 1사분기에 딜리버리를 큰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이앤홀드입니다. 테슬라 대단한 회사입니다.